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날씨. 때이른 무더위에도 밭을 돌보는 농민의 손길은 분주합니다. 얼음물을 마시며 더위를 식혀보지만 잠시뿐입니다. 더운 날은 그 소금 있죠? 네, 소금을 먹고 있어요. 네,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비닐하우스 안은 더 찜통입니다. 45도에 달하는 내부 온도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. 해 있을 때는 하우스 안에 못 들어와요, 원래. 아유, 열병 날까 봐 겁나지요, 뭐. 강릉에선 안개 분사기 쿨링 포그가 일찌감치 작동을 시작했고 무더위 쉼터 134곳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지난 10일 밤 작년보다 18일 빨리 열대야가 시작된 강릉은 밤낮으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낮 최고 기온도 벌써 34도에서 35도를 넘나드는 한여름 날씨입니다. 때이른 무더위에 온열 질환도 비상입니다.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전국 온열 질환자 발생이 벌써 58.8% 증가했습니다. 강원도는 온열 질환 추정 사망도 1명 발생했습니다. 체온이 37.5도를 넘어서면 열 탈진이나 열 실신 등 온열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. 어린이, 노인, 그리고 만성질환을 가지신 분들, 심내혈관 질환이나 당뇨, 고혈압, 신장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더욱더 주의를 해야 되고요. 일부 내륙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무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. 지원 뉴스 모재성입니다.